요정에 대해 알고 나면 쓸모있는 신기한 잡합사전. 오늘은 한양도성 인근 지역에 있는 책 읽기 좋은 곳입니다. 삼청동 삼청공원 안에는 작은 숲속 도서관이 있습니다. 숲이 있어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고 다양한 식물 체험 그리고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책 읽기에 더 큰 재미를 선사합니다. 해화역 4번 출구에 있는 서울 연극센터입니다. 오전인데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연극센터라는 이곳에는 예술, 문화에 관한 책과 희곡집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도서가 없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는 대학로 지역의 각종 공연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로 전자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서울의 대표 도서관인 남산도서관. 여기에는 특별한 책방이 있습니다. 휴관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다람쥐 책방이 그것입니다. 도서관 1층. 오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휴관일만 아니라면 1층 북카페와 2층 남산 쉼터에서 여유 있는 휴식이 가능합니다. 남산의 운치와 함께 즐기는 책 한 권. 어떠신가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한양도성 인근 지역에 있는 책 읽기 좋은 공간에서 마음을 채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